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열린다. 뉴스 속보.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.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열린다.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. 박형석 영장 전담 판사가 맡는다. 안 전 지사는 정무 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떠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성폭행,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씨에 대한 혐의만 적시됐다. A 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.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,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.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. 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. 김 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늠,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.